소리 잘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요? 아 되게 재밌다 저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되나요? 촬영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재밌는 촬영 처음이라가지고 올려도 되나요? 네, 오늘 CCO 6년차 스타트업 기업 로하의 김경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서울로 출장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부산이 로하가 이제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본사는 부산에 있고 네. 무안, 전라남도 무안과 제주에 이제 지사가 있습니다. 아, 지금 부산까지 모시러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또 만나 뵙게 되네요. 다음번에는 제가 부산에 한번 가서 부산에서 본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어떻게 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된 계기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하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홀로 살거나 아니면 뭐 요양병원이나 어디에 있든지 이런 분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외롭지 않게 그래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저희가 원격 상담사가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시니어 원격 케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하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 네네. 어떤 게 있어요? 저희의 주력 제품으로는 크게 이제 어르신들의 집이나 침대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근처에 설치해드리는 소통박스라는 기구입니다. 간단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이 생긴 건데요. 이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저희 노인 전문 상담사와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있는 센서로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번 움직였는지 집에 잘 지내시는지 다양한 행동 패턴들을 받아서 어르신들의 현황, 안보 그리고 혹시나 위험 상황에 대한 예측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먼저 말을 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도 센서 혹은 어르신들 움직임 센서가 있습니다. 너무 사생활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준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이거 받아가는 것만 받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에 대한 환경 자체는 저희가 카메라로 보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움직임 센서? 어르신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구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불을 본인이 직접 켜셨구나. 특히 조도 센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불을 켰다는 뜻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아침 인사. 이 인사는 이제 간단하게 동네 뉴스나 오늘 날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서 어르신이 간단하게라도 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은 어르신하고 이제 저희 전문 상담사가 대화를 하는 것이죠. 어르신 요즘 식사는 뭘 주로 드시는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뭐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저희가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협업? 회사 이름 이야기 되나요? 네, 그럼요. LG 디스플레이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쟁률로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되게 좋은 디스플레이잖아요. 이거를 어르신들 침대에 설치해서 이 설치하는 데서 저희 로하의 전문 상담사가 누워있는 어르신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게 요양병원이든 아니면 실버병원이든 저희 소통 박스를 뒤에 설치해서 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홀몸 어르신, 집에 계신 홀몸 어르신만 했다면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실버타운 요양병원 그리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까지 이분들도 마음적으로 좀 외로움도 덜하고 어디 갔을 때는 버려졌다는 느낌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같이 손잡고 이렇게 또 네네, 좋은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시군요. 네네, 말씀하셨듯이 요양병원이나 네네. 계속해서 이거를 그 넣을 수 있는 공간 네네. 그게 확대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노인분들이 좋아하세요?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하시고 귀찮으시고 어색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걸고 맞습니다. 난 말하기 귀찮아 이러시는데 저희가 했던 재밌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게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해운대구에서 어르신들 집에 설치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말을 안 하는 게 이제 특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하루 종일 말 안 하시는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일 있으면 일 나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고 있고 그런데 일하면 안 하는 게 처음에 어색하셨나 봐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처음으로 답장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맨날 안부 인사드리고 어르신 있는 환경 확인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으로 저희한테 대답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셨는데 이렇게 이제 친밀감? 이런 걸 형성해가면서 그 이후에 나중에는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울면서 이야기를 울먹거리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것 뿐이지만 그거를 누가 들어준다는 감정으로 자기 감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전에 이렇게 하시다가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듭니다 여기서 시작하다가 뭐 혹시 나라에서 뭐 그런 거 지원해 준 게 있냐 해서 나중에는 저희한테 신분까지 부탁하더라고요. 그게 회사 입장에선 참 이게 운영적으로는 좀 이제 부담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친밀감이 형성되고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마음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많이 끌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구나. Say, see you. 보통 스타트업 기업들 하면 그런 아이템들, 기술 그러니까 그 로하가 조금 다르고 특별하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점이 다르죠?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과? 저희를 관통하는 큰 키워드 두 개가 하나는 세대 간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시니어 인턴들이 있으시고 저희가 같이 서비스를 만들고 할 때도 그분들이 많이 개입을 하는데요. 저희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그분들이 나이가 많지만 이제 따로 특별히 더 대우를 안 해드립니다. 그냥 로아라는 하나의 스타트업의 직원이자 인턴인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이분들에게 뭐 간단한 거지만 이제 직원들 목걸이 찍는 거 저희 같은 후드티 드리고 이런 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일도 하시고 같이 서비스를 만들고. 직원분들의 그런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만 8 정도. 7, 8 정도.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기업이기도 하네요. 20대 말부터 이제 60대 중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런 점과 두 번째는 저희 서비스의 범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복지 서비스 하는 회사냐 아니면 무슨 나라에서 어떤 서비스 하는 회사 아니냐 복지 단체냐 뭐 이런 거. 저희는 철저하게 자본가를 꿈꾸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저희가 포커스하는 문제는 그 나이듦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고독감과 이분들에 대한 소외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많은 일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Say, see you. 왠지 이거 하시면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사분하고 그 노인분들하고. 그 제주에 저희가 지금 이제 본 설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설치를 하면서 어르신들 상황을 봤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제주 어르신들의 사투리가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저희는 죄송하지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다 못 들어서 결국 그걸 다시 다른 분들한테 들려드려서 해석을 계속 해야 해서 그걸 다시 데이터로 입력하고 이런 작업들 직원분들 중에서 제주도에 지방 사투리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을 직원을 뽑아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노인 전문 상담사를 지역마다 따로 배치하기도 했고 문제는 재밌는 게 이제 같은 지역인데도 70대, 80대 할머니들과 30, 40대 이분들은 전혀 언어가 진짜 차이 날 정도로 사투리가 심한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 제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의 어르신들 위주로 저희가 그 말동반 상담사를 뽑아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ay, see you. 로하만의 그 로하가 회의를 할 때 좀 로하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죠? 저희가 그 로아 내부 인력들 그러니까 개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 관련 팀원들은 이제 일단 정규로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시니어 전문 기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10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굉장히 예쁜 회의실이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좀 이제 기업처럼 이제 다과 다 깔아놓고 회의를 하면 정말 재밌어 하시면서 신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뭐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IoT 기기를 만들려고 이야기했는데 끝은 뭐 콜라텍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정말 사도로 가는 이상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과정을 다 들어보면 저희가 딱 필요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피드백을 또 그분들한테 다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이 써보시면서 재밌는 게 자기들 또래에 대한 물건들을 만들지만 자기들 생각하기엔 그분들 마음속엔 자기는 이미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자, 그 관점으로 보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그 로아만의 가장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특별하네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도 60, 70대 분들을 위한 전담팀? 기획팀을 기획팀 그리고 거기서 다과를 통해서 편하게 아이디어를 펼치면서 또 그것이 우리 젊은 이제 로아 대표님에게도 아이디어가 되는
있어. 그분들하고 같이 처음에 모였을 때도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분들의 쓰는 패턴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이나 저희가 보면서 그것을 그렇죠. 어떻게 더 잘 만들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 재미난 또 문화를 가지고 있네요, 로아가. Say, see you. 로하가 이제 앞으로 향후 비전, 내 목표가 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서비스적으로는 로하는 어르신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업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신뢰 기업을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더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드려요. 네. Say, see you. 자, Say, see you의 공식 질문입니다. 로하는 땡땡이다. 로하는 낙타. 낙타? 최근에 스타트업에서 떠오른다기에서 많이 언급된 용어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을 찾았습니다. 유니콘 큰 회사들, 그게 될 수 있는 회사. 낙타란 이제 에어비앤비부터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나온 개념인데 오랫동안 자기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막을 걷듯이 고생을 하지만 오랫동안 이제 그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진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적어도 최고가 되는 그런 기업이죠. 로아는 낙타처럼 시니어 케어라는 사막을 계속 걸어가서 저희만의 실크로드를 만들었습니다. 대표님 깊이감이 우리 로하라는 기업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ay, see you.